네,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텐션이 네. 더블이에요. 두 배. 왜요? 지난주에 쉬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네요. 이번 주에는 텐션이 더블인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이 네. 아,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워낙 또 바쁘시고 또 네. 기둥이 빠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잠깐 김원식 평론가님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선배님 혼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고막 보호를 위해서 아, 한 주 쉬었다. 고막을 보호합니까? 한 주 쉬었다. 네, 그런 이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뭐 때문에 바쁘셨어요? 아니 뭐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사정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좀 미뤄서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저처럼 죄송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안 빠지시는 걸로. 아, 네. 기둥이셔가지고. 네. 무서워. 아니 근데 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 안 나오시는 동안에 버러가 완전히 와우. 아, 진짜. 지난주에 빌보드 핫샷으로 그 2주 연속 1위를 하더니 이번 주에는 3주 연속 1위를 하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성적으로 봐서는 4주 연속 1위도 지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역시 대단하네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기록이에요. 대기록이죠. 실제로 핫샷으로 데뷔를 해 가지고 3주 연속 1위를 한 그런 아티스트가 지금 하여튼 최근에 한 10년 동안에는 3명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네. 뭐 대단한 거죠. 보통 핫샷으로 데뷔하면은 그 순간적인 이런 팬덤에 힘입어서 딱 하트를 차트를 갖다 점령했다가 뭐 2주 정도에서 빠지고 막 이런 게 대부분이고 지금 이전에 다이너마이트도 2주 연속 1위하고 잠깐 내려왔다가 네. 다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5주 동안 1위를 했던 건데 이번에는 5주 연속 1위를 하지 않을까. 5주 정도는 섭렵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라디오 리퀘스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납니다. 요거 BTS는 군대 면제 안 해줘요? 그러게요. 저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갑자기 정치인들이 군대 면제에도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아미들과 그 BTS 측의 공식 입장은 조국이 부르면 언제든 간다. 놓치지 않습니까? BTS답네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타임에서 지금 현재 뭐 올리비아 로드리고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주류 팝에서 그냥 BTS를 끌어내리려고 난리인데 이럴 때 군대를 간다. 그렇죠. 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많이 아쉬워요. 약간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올림픽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운동 선수들은 딱 병역 면제에 대한 딱 네. 특정한 룰이 있잖아요. 네. 규칙이 있고. 근데 이제 아티스트들 특히나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중문화 컨텐츠를 하는 사람들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좀 이게 불공정할 수도 있겠다. 뭐 국위 선양의 개념으로 그냥 대중하게 뭐 이렇게 대중 잡아서 따지더라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사실은 행정부가 있는 원인 우리가 선거를 하는 원인을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의외시게 네. 해결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뭐 운동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제 대회에서 1등을 하면은 면제를 잃었잖아요. 네. 근데 차트에서 사실 1등했다 그러면 면제해 두고는 뭐 공정성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죠. 빌보드다 그러면 그 사실 그거 음악 잡지잖아 원래.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의 힘이죠. 뭐냐면 훈장을 주는 거예요. 국위선양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 훈장을 근거로 해서 병역을 어떻게 이제 조절하는 형태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 3, 4년만 좀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연기도 뭐 충분히 3, 가능하죠. 4년만 연기를 해주면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제 살짝 꺾였을 때 그때 개인적인 활동들에 더 집중할 때 이럴 때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팀이 필요하거든. 이 7명이 지금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버터를 보면서 그 미국 팝계가 놀라고 있는 거, 특히 평론가들이 놀라고 있는 게 얘네들은 도대체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러면서 놀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팀워크가 만들어내는 그 힘, 이따가 우리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네. 팀워크가 만들어낸 이 힘을 좀 당분간은 좀 그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좀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팀워크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요. BTS는 그렇죠. 서로 약간 그런 멘탈이 되게 성숙하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뷰 한 거 보니까 그래서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처럼.
예, 저희처럼 ESG, 저희는 좋죠. 저는 네. 요즘 트렌드인 네. ESG 경영을 네. 방탄소년단이 했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인데 사실 지금 우리 K-pop 기획사들이 잘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누구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아이돌 그룹만 나오면 엄청 개거품을 물고 막 비판하고 노예 계약이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음악이냐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런 분들이 뭐 있었죠. 심지어는 언론 보도는 맨날 사생팬 얘기나 하면서 팬문화 공격하고 그런데 또 팬문화가 지금 또 환경을 생각을 해가지고 뭐 환경 보호라든지 아니면 홍수가 난 데다가 성금 모아주고 환경 문제도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기부도 많이 하시고 또 노래 자체도 사회적 메시지와 이런 것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고 지배구조도 이제 노예계약 방탄소년단 노예계약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자발적으로 재계약했죠. 네. 그래서 ESG 경영에 정말 최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에도 지금 뭐 하이브가 엄청 예, 상종가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32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와 엄청났죠. 그래가지고 이게 방탄소년단한테 네. 너무 의존한다라고 해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15만 원까지 폭락했었거든요. 그쵸. 그랬는데 갑자기 TXT가 네. 또 오리콘 차트를 섭렵을 하고 아, 여자친구들도 지금 뭐 네. 성적이 좋고 난리예요 지금. 네. 빅히트는 어떻게 보면 선진 경영을 제대로 해내면서 한국의 흔히 말하는 3대 메이저 회사라고 하는데 경종을 울리고 있고 그들을 좀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SM 같은 경우는 부동산 뭐 하고 있고 솔직히 Y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냥 채널들 장악해가지고 자기네 애들을 갖다가 그 뭐 네. 미리부터 집어넣는 이런 식의 네. 전략을 쓰고 있을 때 아예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네. 포괄적인 그런 어떤 앱을 그 중심에 놓고 앱을 통해서 전 세계와 만나는 그런 플랫폼 경영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선진적으로 하고 해내고 있다 이런 부분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제가 즉흥적으로 하나 광고 제안 광고 뭐 김선수 평론가님이 네.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줄기차게 아마 BTS 얘기하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ESG 경영 관점에서 봤을 때 책 하나 쓰시죠. 차라리 그냥 정모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크라우드펀딩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저는 그 진짜 우리 기업에한테도 일가를 줘야 돼. 경영 쪽에서는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 쓰시는 게 맞고 저는 차라리 지금 공정하시죠. 점점 더 이렇게 뭐랄까 세련돼지고 있는 우리 BTS 음악의 가사들. 이 가사들에 대해서 좀 이거를 좀 그 상징적으로 한번 스토리텔링을 갖다 해설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버터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까지 나온 가사들 중에서 가장 세련된 그 미국 주류팝에 대한 어떤 통쾌한 펀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다뤄볼 만한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책 쓴다면 저희가 한 다섯 권씩 살게요. 사가지고. 다섯 권만? 뭐 얼마나 더 사요? 뭐 역량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마음인데. 역량이 다섯 권밖에 안 돼. 마음이야 뭐 500권씩 사고 싶죠. 네. 그 또. 마음을 믿으세요. 마음을 믿어라. 알겠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요. 공약으로. BTS 얘기를 좀 오래 해봤는데 네. 저희가 이제 또 백신도 많이 맞고 이러고 있으니까. 백신 맞았어? 아니 저는 안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는데 그 노쇼 백신을 신청을 해도 아예 안 오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어제. 네.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예비군 민방위 아니세요? 근데 그거 그 기사 못 보셨어요? 제가 영등포구 소속이거든요. 네. 이게 행정 오류로 영등포구 그 민방위만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단체 통방 만들어서 지금 난리 났어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야 얀센은 한 번만 맞으면 끝난단 말이야. 12시에 내가 가가지고 12시에 거기서 컴퓨터 앞에서 기다렸는데 결국은 뭐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랬는데. 대한민국 방역 당국을 갖다 까고 있는 겁니다. 아니, 까는 건 아니고요. 행정으로 예. 사람이 하는 건데 컴퓨터가 충분히. 잘못된 거죠? 아 그런데 그 행정 오류인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아 그럼 구제를 해줘야지 근데. 뭘요? 아니 이 저 명민들 하나서 맞을 수 있게 구제를 해줘야지. 아 그러니까 그것도 다 이렇게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럼 나중에 맞겠죠. 네. 내가 안 맞으면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준이가 안 맞아서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맞게 됐나 봐. 그러니까요. 더 필요한 사람이 저보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백신도 맞고 있고 하니까 BTS 우리 오프라인으로 또 콘서트 넷이서 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아니, 좋겠어요. 아니 온라인 그 팬페스타였나요? 그 팬미팅? 온라인 팬페스타가 어마어마 지금 200만이 넘게 봤죠. 아, 거의
어, 엄청난 거였어요. 그것도. 그걸로만 또 매출 엄청 많이 냈죠. 750억 정도. 790억 정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BTS는 사실 아니고 그러니까요. BTS 네. 얘기만 나오면 저희가 신나서 막 얘기를 하지만 오늘은 이제 드라마 중에 어떤 거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원래 네. 지난주에 만약에 하려고 그랬으면 이제 지난주에 대부분 다 그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드라마들이 대거 종용을 했잖아요. 네. 뭐 루스쿨도 종용했고 언더커버도 네, 종용했고 네. 예, 뭐 모범특지는 그 한 주 전에 종용을 했고 그래서 이걸 싹 묶어서 한번 총정리를 해볼까 그랬는데 네. 한 주가 지나서 이번 주에는 또 이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바뀐 트렌드를 얘기를 해보자. 오늘의 얘기할 바뀐 트렌드 주제는 힐링 드라마로 예. 한번 잡고 가보겠습니다. 힐링 드라마 두 개인데 네. 두 개가 톤 앤 매너가 살짝씩 좀 다른 그렇죠. 그리고 얘기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제공되는 그런 플랫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두 드라마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2구역의 미친 X라는 카카오TV 오리지널 드라마 그리고 네. 라켓 소년단이라는 스브스 SBS 예. 드라마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먼저 2구역의 미친 X. 요게 이제 김원식 평론가님 카카오 TV로 또 이렇게 송출이 돼요. 진짜 세상 많이 바뀌었죠. 세상 많이 바뀌었어요. 카카오라는 거는 결국 SNS인데, 네. 그러니까 SNS 통해서 드라마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실현이 된 거죠. 설마 SNS로 텔레비전을 볼까? 그것도 본방을 짤이 아니고 예전 같으면 짤로 이제 SNS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짤의 그 분량은 아니지만 분량이 적습니다. 30분 정도로 끊어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거죠. 왜냐하면 SNS라는 게 이동간에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중해가지니까 이 라켓 소년단처럼 뭐 1시간 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매체 속성에 맞게 드라마를 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압축적이고 그 흐름이 이제 빨리빨리 전환이 되죠. 그런 점에서 좀 형식적으로도 진일보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만한 게 한동안 TV에서 볼 수 없었던 오연서 씨하고 네. 그리고 정우 와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죠. 그리고 특히 이 드라마는 진짜 이 두 배우가 완전 하드캐리합니다. 진짜 연기력 폭발. 배우들의 연기력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오연서 씨도 그렇고 정우 씨도 그렇고 거의 뭐 온몸을 던져서 아주 기가 막힌 액션 씬들을 보여줍니다. 본인들이 그 더 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뭐랄까 우리 그 서울 도심에 사실은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 옆이야. 그러니까 마포의 한 그 옛날 아파트에서 네. 일어나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아파트였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심 속에서 벌어지는 삭막한 그런 그 아파트에서 그러면. 이 아파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웹툰 아파트 살인 사건 나고 강풀에 네. 예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오히려 치유의 중심으로 딱 부각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그런 드라마가 바로 이 2구역의 미친 X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씨는 이제 네. 실제로 젊은 층이니까 젊은 네네. 층에서 이 카카오 TV를 통해서 송출되는 드라마를 이거 보는 거 느낌 그리고 플러스 요 실제로 어떻게 와닿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은 카카오를 거의 달고 살기 때문에 뭐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뭐 연락을 할 때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쉽다 보니까 그쵸. 이 카카오 TV에서 좀 송출되는 거에 약간 어떻게 보면 노출되는 게 쉬울 수가 있는데 이게 3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저는 가볍게 보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끊임없이 에피소드를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뭔가 일명 가장 좀 많이들 보는 정주행 늦게 보더라도 정주행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았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뭔가 제가 이런 짤이라든지 좀 짧은 클립들로만 보더라도 연기력도 굉장히 좋고 뭔가 자극적이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6분 동안에 네. 딴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특이한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유료가 돼요? 그럼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웹툰 방식
웹툰은 반대지. 반대죠. 웹툰은 그렇지. 미리 보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요거는 지금 딱 보여주고 시간이 지나면 유료가 돼버리는. 아. 그러니까 이 일정 기간 동안은 사실은 미끼다 혹은 소문을 내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런칭을 해가지고 카카오 TV에서 오픈하는 그 스케줄에 맞춰서 네. 무료로 쫙 깔아두고 이제 전체가 완료가 되면 그다음부터 유료로 딱 전환시켜가지고 돈을 이제 편당으로 받아보겠다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형님 이런 식 방식이 처음이라서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야 그러면은 나중에 뒤늦게 소문을 들은 사람들 다 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억울해. 아 이게 거지. 그때 시간 놓치면은 이제 입소문 네. 듣고 재밌대 이러면은 아 결제를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거지. 그런 빼기인데. 아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게 끝날 네. 때 있잖아. 진짜 자극적인 장면에서 딱딱 끝나기 때문에 아, 할 수가 없어. 카카오로 볼 때 카카오가 아니라 난 넷플릭스로 봤는데 네. 끝날 때 미쳐버리는 거야 느낌이. 와 여기서 끊어? 야 잔인하다. 자 웹툰도 그렇고 진짜 그런 거 잘 끊어요. 진짜 잔인해. 기가 막히게. 포인트가 중요하죠. 맞다. 화면 그 카페맨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맞아요. 배너 나오고 약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가 막히게 끊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 이거 어때요?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가지고 여기에 또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거 강력한 시너지가 또 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일일 드라마 역사의 기본적인 맥락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 네가 내 딸이라고 그거잖아요. 딱 끊고 네. 그래서 매체는 변하지만 그 속성은 안 변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더 강력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SNS에서 본격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그 카카오 TV는 사실 카카오의 엔터테인먼트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가 이런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예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어요 대충? 뭐 최근에 이제 체인지 데이즈라고 하는 또 이제 서로 어떤 바꿔서 파트너를 바꿔가지고 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었어요. 아. 사실 좀 약간 우려되는 거는 네. 노이즈를 계속 일으켜가지고 맞아요. 그 막장 예능 해가지고 막 카페에도 막 글 많이 올라오더라고. 네, 진짜 봤습니다. 막장 예능 요즘 상황 막 이러면서 네, 올라오고. 근데 그리고 참 그 카카오 TV가 처음 출발할 때는. 유튜브를 벤치마킹하고 출발했거든요. 네. 네이버 TV처럼. 그런데 완전히 작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네들은 이제 플랫폼이라기보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연예인들도 일종의 맞아요.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동시에 작가들도 이렇게 딱 품에 안아가지고 작품을 계속 쓰게 해서 그걸 제작을 하는 거야. 제작을 해서 플랫폼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줌으로써 거기서 이 웹툰이 수익을 내듯이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다른 그 어떤 그 컨텐츠들을 붙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방식을 그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이게 될까? 요즘 같은 플랫폼 중심 세상에서 그러니까 순수하게 컨텐츠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묘한 지점을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웹도 아니고 그러니까 웹이나 유튜브가 갖고 있는 특정한 속성과 특징들 있잖아. 그런 특징을 일부 담아내면서 그 기존의 메이저 스튜디오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그 도전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오연서 정우 같은 캐스팅은 진짜 영화 캐스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캐스팅을 해가지고 드라마도 그 지금 보면은 그 뭐 일부에서는 스토리에 대해서 시비 거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그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웬만한 그 지금 런칭돼 있는 드라마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스토리텔링과 또 연출력 이 연출하신 분이 지금 뭐 검사 내전 뭐 청춘 시대 이런 거 연출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진짜 이 그 콘텐츠 생산 업자로서의 자기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색다른 도전인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사실 도전인데 사실 이게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지금 카카오 TV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해볼만해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정말 한국인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거의 다가 아니고 아예 안 쓰면 뭐 어떻게 생활이 안 되니까 연락이 안 되잖아요. 네. 자체가 다운돼버리고 지난번에 그렇죠. 한번 오류가 일어났기 때문에 난리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를 선언하고 있는 넷플릭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채널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TV가 만약에 김성수 평론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곰들을 불러와가지고 재주 부리게 만들고 돈은 우리가 이렇게 취하고 이런 구조가 실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다 저는 미래 세대가 예, 이 SNS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카카오에서 성수대로 광고만 한번 쫙 해줘도 한 3일 동안 선입이 많이 늘 텐데 잠깐만 해도 잠깐만 살짝 뭐 오류인 척해서만 떠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늘 텐데. 이제는 잘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카카오에 납품을 하는 거. 아 진짜 그 다큐 같은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 예. 뭐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리고 이제 네. 또 한 가지 매체 특징이 뭐냐면 SNS이기 때문에. 네. 특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네. 재기발랄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것으로만 딱 특화를 시켜가지고 그게 넷플릭스든 티빙이든 네이버 거든 다 수용을 하게 되면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걸 잘 정해야 되겠죠. 저희까지 잡다한 거 다 네. 하면 안 되고 백화점 가시면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나눈 게 저희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문화 콘텐츠를 접하는 방식이 새로 트렌디하게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딥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김홍식 평론가님은 일단은 이 구역에 미친 X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발랄하고 성공적이다? 네 발랄하죠. 그리고 이제 전개 방식이 처음에는 두 사람을 오픈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뭐 직업으로나 어떤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그 현상만 보여줍니다. 그냥 또라이 같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무슨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약간 이런 걸로 흥미를 좀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처음 만나면 다 개또라이야 사실. 그러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그때 개또라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상황들을 한 컵씩 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일일 드라마적인 요소가 결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세 분 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살짝 아쉬운 걸 얘기를 해볼게요. 이 카카오에서가 제공했었던 아직 낯설은이라는 예. 웹 드라마가 또 있었어요. 예. 저는 그 정인선 씨 나오는 건데 정인선 씨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엄청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오로지 정인선 씨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정인선을 찾아보다가 거기까지 갔거든. 예. 아 되게 그렇게 시청하게 되죠. 맞아요. 맞아. 정인선을 검색했는데 뭘 한다 그래서 뭐지? 검색한 하고.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너무 좋아하니까. 매력적이셔서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아서 그렇구나. 네.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렇게 가리고 하려고 했는데 거의 싸우는 줄 알았어 지금. 웃겼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직 낯설은을 봤는데 이게 아까 김원식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특색 있어야 되고 위트 있어야 되고 좀 센스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랑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낯설은도 너무 좀 가끔씩은 맞아. 유치하고 뻔하고 너무 클리셰다 라는 부분이 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특히 그거는 이제 10대 20대를 또 겨냥한 또 드라마기도 해가지고 예, 근데 주인공들은 30대고 그래가지고 보면서 살짝 오글거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직 이게 플랫폼이 완전히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막 이런 게 아니라서 새로운 시도기도 하고 이래서 뭔가 더 파격적인 확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다. 조금 오글거리고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도 굉장히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것도 영화 감독이 찍은 거예요. 그리고 배우 라인업도 뭐 사실 정인선 씨뿐만 아니라 뭐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막 이제 영화에서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그 투톱이나 쓰리톱에 해당하는 분들을 갖다 캐스팅을 다 했거든요. 드라마에서는 당연히 그 드라마의 커플로 메인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굉장히 또 때깔 좋게 만들었어요. 저는 야 보면서 웹드라마가 이렇게 때깔이 잘 나왔나 봤더니 제작비도 꽤 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SNS라고 하는 플랫폼에 맞춘 특화된 장르가 등장한 거예요. 이 구역에 미친 X는 그 장르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속성이 그 장르의 속성이 넷플릭스하고 잘 맞아. 그거 되게 재밌죠. 넷플릭스가 알고 보면 있죠. 넷플릭스도 그 휴대폰으로 얼마든지 모바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굉장히 잘 연구해서 그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는 컨텐츠를 생산해내는데 그런 게
카카오하고 너무 찰떡궁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당분간은 네. 시너지를 내면서 공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쉬운 점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크리젠이 뭐니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이 온라인상에서는 다 장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참 진짜 드라마를 좋아하는 찐팬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맞아요. 예. 뭐 컨텐츠도 튼튼해야 되고 플랫폼도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몸도 튼튼해야 되니까 요거 네. 치명단 먹고 가죠. 예, 그렇습니다. 네. 치명단. 산삼 치명단. 와, 치명단 자체가 이게 한재원의 아주 명품 컨텐츠입니다. 한재원에서 공진단의 그 레시피 그대로 거기다가 라오스산 정품 치명을 집어넣어서 치명단을 만들어서 이거 식품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16만 원에 판매가 될 수 있게끔 가격이 원래 공진단이라면 한 알에 5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뚝 떨어뜨려서 16만 원에 30알을 살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녹용 그리고 그 우리 6년근 홍삼 거기다가 청정 지역에서 자라난 7년근 산양산삼이 다 어우러져 들어가 있어요. 좋은 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 그 약성들을 잘 이렇게 그 서로가 어우러지게 만들어지는 그 조화롭게 그 서로 섞이게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향이거든요. 침향이나 사향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 사향이 들어가면 공진단, 침향이 들어가면 침향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초미세 에어밀 공법으로 또 쫙 갈아가지고 벌꿀로 버무려놨으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쫀득쫀득하구나. 예, 그렇습니다. 자, 한재원 산산 침향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지금 16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010-5552-9010으로 이거 어르신들도 정말 좋아하고요. 일단 내가 기력이 너무 쇠하다. 나 이제 뭔가 약을 먹어야 될 때가 됐어. 여름엔 더 그렇죠. 특히 여름에. 여름에 이제 기가 허해지잖아요. 네. 그럴 때 산삼 치명단 한번 드셔보시면 거뜬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시대에는 면역력이 이게 면역력이 최고죠. 최고죠. 진짜. 백신 맞는 걸로 돌파감염 막을 수 없지만 우리 한재원 산삼 치명단으로 면역력 키워놓으면 백신과 더불어서 든든한 방어막 두 개를 딱 갖게 되는구나 믿습니다. 치명단 먹으면서부터 제가 감기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 진짜. 저도 사실은 진짜 그 에어컨병 지난주에 걸리기 전까지는 이 산삼 치명단 때문에 진짜 1년 넘게 잘 견뎌왔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시대에 정말 또 하나의 그 방어막 착한 보험 클리닉인데요. 보장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예. 나한테 꼭 필요한 보장 자산인가? 내가 지금 반드시 챙겨야 될 보장 자산인가? 이런 거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보험 전문가가 아니면 몰라요. 또 자고 나면 상품이 나오니까 어떤 상품이 가장 좋은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늘 연구하는 분들이 있으니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의 전문 상담사들입니다. 진짜 착한 분들입니다. 예, 이분들이랑 제가 다음 주에 또 상담을 합니다. 약속 잡아놨어요. 제가 이제 좀 필요해졌거든요. 왜요? 아, 저도 이제 그 50대가 되고 그리고 뭐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우리 9살짜리 아들 내미를 성인이 되기까지는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나도 이제 보험에 신경 쓸 때가 됐구나 네. 생각을 하고 한번 싹 전체를 훑어보기로 그래서 약속을 딱 잡았거든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그 클리닉을 받은 그 경험을 풍성하게 들려드릴 테니까 좋습니다. 예. 착한 보험 클리닉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카톡으로 이 전화번호로 접근하시면은 24시간 예약을 받고 그리고 이 전화랑 상담 예약을 하시면 무료로 방문해서 상담을 해주시니까 여러분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구역에 미친 X 저희가 힐링 드라마 첫 번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 다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씩만 더 딥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드라마는요 예. 2030대에서 정말 민감하게 느끼는 그 소재를 딱 잡았어요. 맞아요. 자, 그게 뭐냐 사실은 2030대들은 대개는 네. 마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남자들과 여자들을 딱 이렇게 정우와 오연소로 딱 상징을 지어놓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아마도 리서치를 해가지고 찾아낸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자, 남성인 정우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쫓겨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오지랖이라든지 뭐 혹은 정의에 대한 어떤 불타는 심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 네. 여자인 오연서 씨 같은 경우는 그 유부남한테 속아가지고 사실은 디지털 성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폭행도 당했고 데이트 폭력도 당했고.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사기를 당한 이 세 가지 여성으로서 가장 굴욕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정신 상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과 또 그 마음의 병을 이제 일으키게 된 그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어떤 모순들이 고스란히 양쪽 그 주인공들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이들이 서로에게 있어서 든든한 기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사람들 다 피하게 되잖아. 약자라고 혐오하게 되잖아. 그런 게 아니다. 약자가 실제로는 치료자다. 치유자다.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20, 30대들에게 딱 맞는 소재라서 자기들 얘기 같은 부분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감대를 잘 찾아냈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김현식 평론가님요? 그 앞에서 말씀하신 분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동의할 수 없었던 이 전문가가 있었는데 바로 신경 전문가 가가 딱 상담하면서 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강박장애, 네. 뭐 공격성, 뭐 망상증 이런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초기의 망상증이죠. 예를 들면은 김성수 평론가님 보면 분노 조절 장애. 내가 진짜 그래서 몰입이 잘 됐어. 정우 같은 거야 내가. 아니 저는 아니. 내가 좋은 것 같았어. 아니, 저 분노 조절 장애자 같지 않거든요. 그 뭐냐면 저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은 김성수 평론가님 잡혀가셔야 된다. 가둬져야 돼. 철컹철컹 감금되고. 그래서 결국엔 처음에는 남녀 젠더 대결처럼 막 서로 싸우거든요. 뭐 이친 XS하면서 무슨 상 싸우거든요. 알고 봤더니 서로 뭐 사회적이거든 아니면 조직적이든 간에. 상처와 피해를 본 사람들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상의 그런 젠더 이슈도 결국 상처가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래서 그렇게 악플 달고 다니는 거예요. 뭐 내가 악플 해달라. 집에 키보드도 없어요. 키보드 없다고? 키보드 없어요. 너무 많이 갔는데요. 좀 오바했나? 아 그래서 약간 서로 상처가 있는 네. 둘의 근데 이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소재를 갖다가 잘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핫한 내용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마도 이게 집단 창작 시스템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야 이거 사포질 잘했네. 사포질 사포질을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정말 몰입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본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뭐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도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 이렇게 구성을 맞추면은 사람들이 몰입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너무 또 이제 대패질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찐팬 이신 입장에서 좀 클리셰가 있다는 말씀이 아마 그런 맥락일 것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넷플릭스나 그런 세계적인 매체에 공급한다 그러면 미국의 미드도 똑같거든요. 약간 보편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클리셰가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해서 이거는 무슨 새로운 실험적인 작품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참조해야 되겠죠. 네. 저는 약간 그런 클리셰 측면에서 이게 대본 자체, 그 상황 자체는 클리셰가 될 수 있는데 연출 측면에서 조금 어떻게 색다 저 뭐 제가 연출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어떻게 실험적으로 색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맞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 구역에 미친 X는 잘해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거 보면서 저는 추격자라고 하는 영화가 떠올랐거든요. 4885. 네. 그 추격자라고 하는 영화도 역시 마포 인근을 망원동이죠. 네, 잡고 있는데 비슷한 그런 그 골목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비슷한 골목길이 처음에는 추격자의 그런 골목길이었다가 점차 따뜻해집니다. 이런 게 연출적인 어떤 그 배려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드라마 넘어가기 보기 전에 이거 그냥 별점만 딱 주고 가볼게요. 이거 이 구역에 미친 X 10개 별점 10개 중에서 몇 개? 10개? 10개 별점 10개 5개가 아니고 10개요? 저희는 10개로 갑니다. 아 그래요? 다른 데 다 5개로 가요. 디테일하게 10개 중에서 몇 개? 8개. 8개 지원 씨는요?
저는 짤로만 보더라도 재밌기 때문에 9개. 네. 9개. 네. 그다음에 김원식 평론가님. 저는 9.1. 와. 9.1? 네, 9.1. 아, 여러분도 최근에 한번 웃은 드라마가 없는데 그거보다가 깔끔. 아니, 그러니까. 평균 평점이 한 8.8 정도 되네요. 예, 네, 세 분에. 와, 이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길지 않으니까 짤로만 이렇게 또 봐도 그렇죠. 또 충분히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힐링 드라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땅끝마을 해남 배경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충만 자체부터 힐링인 드라마 아, 라켓 소년단 SBS 드라마입니다. 요거는 김승수 평론가님 어떤 내용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해남 서중 남자 중학교 배드민턴 반. 일단 딱 느낌부터 야 귀여워요, 이거는 근데. 귀엽지만 소수자구나. 네. 느낌이 오죠. 배드민턴 실업팀 하나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배드민턴은 올림픽 메달이 어마어마했던 종목이죠. 스타들이 네. 있었던 종목이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 비인기 종목의 서름을 갖고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 라켓이 평생의 꿈이고, 친구이고 희망이고. 꿈이고 또 네. 자기의 모든 것인 그런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데 이들이 그 자라나고 또 꿈을 키우는 곳이 어디냐 해남이란 진짜 시골 마을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골 마을이 갖고 있는 독특한 힐링의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이 할머니, 이장님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분들 때문에 매회 울어요. 눈물이 나. 이분들 굉장히 외로운 분들이거든. 눈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손자가 맨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손자가 서울에 사는데 네. 서울에서 해남까지 가려면요 지금 박정희가 계지랄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해남까지 한 번에 가는 고속도로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최소한 차로 6시간 이상 6시간 가야죠. 진짜 멀다. 그 전라도를 갔다가 그렇게 죽여놓은 거예요. 지역 차별을 해서. 그래서 그 6시간 넘게 그 차를 견디면서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가고 싶은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요 방 하나를 아이를 위한 해방구를 만들어놨어요. 모든 장난감과 모든 책 모든 것들 다 집어넣고 심지어 와이파이 게임기 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애가 안 와. 슬퍼. 슬프죠. 그거부터. 벌써. 그런데 이 방을 이제 라켓 소년단의 그 해강이라는 친구한테 공짜로 내주거든요. 따뜻하시다. 그러면 내 손주같이 이웃의 아이들을 손주처럼 대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이러면서 치유가 벌어지는 거. 이런 장면들이 에피소드마다 살아있어요. 세상에 거기는 119를 전화했는데 119가 딴 데 출동했다고 여기는 못 온대. 근데 혜인이는 급성천식 발작이야. 이거 급성천식 발작은 한 시간 내에 처치하지 않으면 애가 죽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이 뭐 어디 꽃방람에 가려고 했던 차를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이분들이 태워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라켓 소년단 중학교 애들이 혜인이를 업고 뛰어. 일단 누군가 차를 태워줄 수 있는 곳까지 달려가는 거야. 이런 세상이 대한민국이라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러 온 부부도 여기 와서 새롭게 삶을 힐링이 되고 그래서 살게 돼. 죽으려고 했는데 여기 와서 죽으려고 했는데 살게 돼. 뭔가 집으로 하고 선생 김봉두 약간 요런 쪽의 느낌이 조금 난 선생 김봉두도 좀 들어있어요. 거기 보면은 라켓 코치 진짜 라켓 코치. 예. 김원식 평론가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 결국 사람이 중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드라마 보면은 이제 김상경 씨가 어쨌든 서울에서 잘 안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생계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거기서 딱 한 명이 비는 거예요. 딱 한 명이.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좀 알아야 되는데 네 명이 같이 출전하지 않으면 복식도 못하고 단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꼭 네 명이 차야 돼요. 맞아요. 딱 한 명이 부족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흑인 소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소년 때문에 사실 이제 인종차별 뭐 논란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이제 다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잘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군요. 근데 이제 서울로 가버리죠. 네. 그렇다면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해강이가 그걸 채우느냐 마느냐거든요. 왜냐하면 야구 선수였는데 가정 상황으로 인해서 아니면 백이 없다는 이유로 밀려가지고 야구를 잠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해강이는 야구를 싶어하는데 이 야구 안 하고 무슨 갑자기 배드민턴 코치를 한다고 아버지가 해남으로 가니 억지로 내려가긴 해요. 그런데 사람이 딱 한 명 비어. 야 좀 네가 해. 아니 나 야구해야 된다니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너무 잘해. 너무 잘한 정도가 아니라 배드민턴 예 그랜드슬럼을 당선했던 엄청난 실력자였다. 그러면 그 엄청난 실력자가 왜 배드민턴을 그만두고 야구를 하게 됐을까요? 왜죠? 그럼 궁금증을 계속 일으키죠. 야구는 인기 종목이고. 아. 그래서 취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좋네 드라마. 드라마 기가 막히지 않아? 참 있네. 나도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어린애가 초등학교 애가 나중에 조금 나오지만 스포일러긴 한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배드민턴 코치였고 어머니도 배드민턴 코치야. 그 둘이 그렇게 해서 만나갖고 자기를 낳는데 배드민턴 그 팀의 다른 애들한테 한턱을 낼 수 있는 돈이 없어. 그래서 그 햄버거를 쫙 돌려요. 근데 얘네들이 그걸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 요즘에 누가 이런 거 먹냐 그러면서 그리고 걔네들은 야구부가 갖고 있는 피자 파티에 참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얘는 배드민턴을 때려친 거야.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았겠어. 왜냐면 그거는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커서 아버지를 부양해야 되는데 네. 배드민턴 계속해가지고 부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서 또 팀이 깨졌잖아. 그쵸. 자기가 신뢰하고 있는 동료가 자기 아버지가 준 선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하고 뭘 소통을 할 수 있겠어. 저는 여기서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능력주의 여기에 그 폐해와 극단을 다 이 드라마가 너무 잘 보여주고. 그 야당 대표가 지금 그 능력주의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이준석은 그 대표가 될 수 없어. 아, 기득권자죠 이미. 그러니까요. 청년이라 하더라도 기득권자가 있는 것이고. 뭔가 힐링되면서 좀 착한 드라마면서 아이들의 뭐 성장 과정 그쵸?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게다가 대한민국은 굉장히 깝니다. 잘못된 구조는. 요거는 지금 시청률 잘 나와요? 시청률 잘 나오죠. 오. 몇 프로 정도? 6%? 7%? 와. 쭉쭉 올라가고 있죠. 지상파에서 6%면은 예전에 그러니까. 따지면 거의 엄청난. 엄청난. 네. 네. 그렇죠. 맞아. 요거는 넷플릭스에서도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멋진 넷플릭스에서 지금 이 구역에 미친 X가 1등일 때는 라켓 쏘는 단이 3등이나 2등. 그러다 라켓 쏘는 단이 딱 다시 방영을 시작하면 라켓 쏘는 단이 1등이 되고 이 구역에 미친 X가 밑으로 나가는 이런 상태로 지금 투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화 드라마고 네. 수목 드라마 이렇게 이게 너무 또 재밌고 흥미롭고 칭찬한 드라마니까 라켓 소년단 대 방탄소년단 하나 둘 셋. 그 방탄소년단이 원래 탈락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당연히 방탄이 당연히 얘네들이 네. 방탄소년단 같은 그런 라켓 소년단이 돼 있는 거예요. 그 패러디예요. 이쪽은 오마주고. 아 방탄소년단 오마주라고요. 연출자들 아 진짜 얘네들이 네. 자기네들이 그 딱 네 명의 팀을 짜져 있을 때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그 축제 때 준비를 한 거야. 네. 그런데 그 무대에서 발표하기 직전에 네. 그 중에 하나가 전학을 가. 그래가지고 그 전학간 애에 대해서 복수심을 세우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SBS는 이렇게 펜트하우스 같은 막장 드라마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라켓 소년단 같은 이런 드라마도 나오네요. 아, 뭐 SBS를 뭐 극찬할 필요는 없는데 네. SBS가 그게 못된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섭외 받았어요? 이건 아니고 네. 이것도 장사가 되잖아. 장사가 그렇구나. 되는 건 다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뭐 요거 그 라켓 소년단 얘기하실 게 조금 더 있을까요? 아니면 넘어갈까요? 사실은 이 오늘 우리가 언급한 세 개의 컨텐츠가 공통점이 다 있어요. 뭐요? 다 뭐냐면 힐링을 시킴으로써 그래서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러니까 버터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이구역에 미친 엑스도 마찬가지고 또 라켓 소년단도 마찬가지. 다 힐링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 힐링이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 사회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뭐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셋 다 그걸 잘 해냈고 그리고 그 아프게 하는 것을 잘 드러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요. 근데 그 대안도 역시 공통점이 있어. 이 셋은 굉장히 달라 보이고 서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얘기는 동일해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특히나 약자가 약자를 도와준다. 강자는 절대로 약자를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팀이 되는 그래서 원팀이 되었을 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요. 방탄소년단이 개별이 하나하나 있었을 때 원팀이 아니었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이 구역에 미친 X가 둘이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주고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지금 라켓소년단이 하나가 누군가가 빠져있었을 때 정말 지금과 같은 그런 그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을까? 라켓소년단도 그렇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확장을 또 해요. 방탄소년단은 아미가 있고 네. 라켓소년단은 해남의 그 농민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서로의 정을 주고받는지가 핵심이에요. 이걸 좀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좀 살면서 가끔씩 각박하다, 네. 너무 삭막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라켓소년단 같은 거는 그런 거에 뭔가 이렇게 단비 같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방역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힐링 드라마가 결국 방역 시스템. 방역 시스템은? 네. 닥터레인이죠. 닥터레인. 닥터레인을 예. 좋은데요? 아. 자, 생활 방역 시스템 닥터레인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국면입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고요. 이렇게 코로나19는 포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 방역 시스템 닥터레인은 3개월 동안 안전하게 방역 효과를 지속시켜주고 천연 무기 물질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곧 방역 규제가 완화되어 실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마스크마저 벗는 시점이 온다면 공간 방역이 더욱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공간 방역. 하루 1,400원으로 365일 24시간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닥터레인이 책임집니다. 어 지금 나가는 거 봤죠? 네. 예. 이게 이제 시간을 맞춰놔가지고 1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동 분사가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요 안에 보면은 이게 디스펜서고 이 안에 그 살균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살균제가 모든 독성 테스트를 다 통과. 쉽게 말해서 눈에 뿌려줘도 뭐 이거를 갖다가 먹어도 이거를 갖다가 흡입해도 코로 흡입해도 독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99.9%를 죽이는 그런 신박한 제품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이 제품을 그 지금 그 개발하신 분이 이걸 이 보세요. 이분이에요. 살균 및 항균 효과를 이게 표면에 부착이 되면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TV에 나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품이 지금 학원이나 병원, 어린이집 뭐 이런 데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자, 한 세트 이 디스펜서와 안에 있는 약 한 통 이게 한 달 분량이에요. 15분으로 고정해서 쓰면 한 달 분량 근데 이게 10만원 6개월 분량 27만원 그리고 리필 용액 단품이 42,000원인데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은 바로 구독 한 달에 42,000원씩만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을 해서 1년을 하면은 이 기계는 그냥 공짜로 처음에 줘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020-8079-3098로 문자 접수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수대로 특별 판매가를 이용해서 닥터레인 한번 집에 들여놔 보세요. 요거 하나면 10평은 완전히 안심 공간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요거 안심 클린존이라고 하는 걸 붙여줘요. 저희 붙어 있는 거 보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켓 소년단도 별점을 한번 줘 볼까요? 간략하게. 10점 만점에서. 10점 만점 9점. 9점. 네.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저는 8.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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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조금 낮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1시간 30분이 아, 요건 또 이니까 세상에 3부까지 있어. 아. 그래서 30분으로 두 번을 잘라 가지고 광고를 두 번이나 해 중간 광고를. 아. 아, 그거 아쉽다 진짜. 그거 아쉽네. 역시 이제 사람들이 있어. 웹드라마 이런 거에 또 이제 짧은 시간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러니까요. 사실 50분 뭐 1시간 이것도 이제 길게 느껴질 수 있어. 자, 그럼 지원 씨는요? 저는 잘 못 봐가지고. 아, 못 봐서. 못 봐.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럼 대신 줄게요. 저는 네. 한 9점 정도. 9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광고 나올 때부터 조금 약간 기대하기는 했었거든요. 예. 근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게 또 평점이 높네요. 라켓 소년단. 막상막합니다. 두 드라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켓 소년단이랑 그리고 2구역에 미친 X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의 한 줄 평 한 번씩 해보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리고 약한 자가 되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안다. 그래서 힐링은 항상 상처 입은 자가 힐링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상처를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결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요. 우리 이구역이 미친 X의 그 노휘호 또 강민경인가요? 이렇게 두 사람 응원하고요. 그리고 라켓 소년단의 해강이와 그 친구들 정말 격하게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유. 네. 자 김원식 평론가님. 저는 미친 X는 없고 소년단은 있다. 아. 그게 뭐예요? 되게 이제 미친 뭐 놈 어쩌고 저쩌고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에서.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 원래는 정말 꿈이 많은 소년일 수도 있고 소녀들인데 뭐 배드민턴 하다가 거기서 부정한 그런 심판까지도 보게 만드는 건 상황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김성현 씨가. 맞아요. 그리고 두 사람 이제 이구역에 미친 X 두 사람도 상황이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없애는 거 이게 정말 정치든 그쪽 목표든 돼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알겠습니다. 하긴 그러고 보니까 그 해강이 엄마가 별명이 마녀잖아요. 근데 그만큼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마녀가 됐어. 너무 깐깐해져가지고 마녀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네. 한줄평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친 X는 없고 소년단은 그렇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시네요. 아니 지금 생각났어요. 지원 씨는요? 저는 약간 김원식 평론가님이랑 약간 일맥한 것 같은데 진짜 미친 X는 그렇게 만든 X들이다. 아, 좋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네 말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구역으로 삼행시 할게요. 2구역. 역자가 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생각이 잘 안 나. 네. 이런 힐링 드라마들, 참신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구. 구식 드라마들은 다 가야 됩니다. 역. 역시 그 대장은 카카오가 있습니다. 카카오 우리 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식 감사합니다. 샀어요? 우리 성수대로 밀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카카오.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선수라 가지고 카카오 몇 개 샀어? 아니 우리 카카오가 우리 밀어주면 좋잖아요. 선수대로 같이 해요. 하트 이거 딱 연락 올지 어떻게 하나? 전 유튜브가 먼저 연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가 유튜브 연락 올 리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딱지 붙이는 거 아니야? 유튜브 진짜 딱지 하나 안 붙이면 다행이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좀 찾아뵐까요? 다음 주에는 진짜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그 발신제약 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무섭지 않고 그 일종의 무섭던데, 포스터가? 액션 영화죠. 액션 영화. 그것도 카체이스가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액션 영화. 이거 본 것 같은데 예고편. 핵심이 차에 탔어. 애들 둘을 데리고. 아 그런데 전화가 님 나오시는 거죠. 예예. 예. 전화가 왔는데 당신 의자 밑에 폭탄이 설치돼 있습니다. 돈을 그래서? 입금하지 않고 내리면 폭탄은 터집니다. 터진다. 대출 문자예요? 대출. 처음에 보이스피싱으로 하잖아요. 보이스피싱으로. 야. 알겠습니다. 어떤 영화를 할지 뭘 할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다음 주에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 문화 컨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2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